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서 드론이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산 자폭 드론을 실전 배치하고 포탄에 준하는 수준으로 비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오늘 알려드릴 이 종목이 자폭 드론의 찐 수혜주라고 할 수 있으니 영상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서 드론이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국산 드론을 실전 배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포탄에 준하는 수준으로 비축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자폭 드론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이 찐 수혜주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함께 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의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헤즈볼라가 드론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자택을 공격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발사한 무인기 드론을 활용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 침실 창문에서 폭발을 가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드론이 폭발했을 때 깨진 유리 조각이 자택 마당과 수영장에 일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러 보호장치 덕에 창문이 완전히 뚫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영상을 보게 된다면 드론이 공격을 해가지고 폭발을 했는데 창문까지는 뚫지는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의 드론이 레이더에 감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요. 두 개는 격추를 시켰다라고 하고 한 개는 레이더에서 벗어나서 차지를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한 개가 이스라엘 총리 자택에 가서 폭발하는 이런 사고가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타냐후를 표적으로 한 카이사레아 작전의 전적이고 독점적인 책임을 선언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신들의 드론 공격 주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드론을 활용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암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네타냐후 총리 부부는 집에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났었고요. 인명사고는 발생이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서도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도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운용하는 500달러, 500달러 정도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70만 원 정도의 드론이 최소 4천만에서 5천만 달러 되는 550억에서 690원에 이르는 러시아의 BUK-M3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BUK-M3가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거고요. 여기에 탄약 6개가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다른 부대와 협력을 해서 전선에서 60k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BUK-M3 방공 시스템 발사대를 폭격해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사대는 자유 낙하하는 탄약을 탑재한 드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포탄을 떨어뜨려가지고 파괴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UK-M3는 2016년 도입된 러시아 최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 모델보다 성능이 향상된 미사일 레이더를 탑재한 차륜형 발사대에는 6기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개에 대한 미사일을 탑재해서 공격할 수 있는데 이것을 70만원대 드론이 공격을 해서 파괴를 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쟁에서는 드론의 실력이 굉장히 발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값싼 드론이 이렇게 값비싼 무기들을 공격을 해서 파괴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드론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내용이고요. 드론을 활용한 공격들이 이런 전쟁들에서 눈부신 활약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거든요. KAI가 자폭용 드론에 대해서 개발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항공 우주 같은 경우 이스라엘 에어로 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와 자살 무인기, 그러니까 자폭용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작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 23년 11월에 IAI와 배회폭탄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었던 내용이 있었고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체계종합기술과 IAI의 무인체계 시스템 역량을 결합해서 전투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IAI 같은 경우 이스라엘 내 최대 항공우주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항공우주하고 지난 19년서부터 꾸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폭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확대에 대한 내용들로서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종목군들도 수의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1.59%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상승 여력을 보였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5만 9천원 정도까지도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3거래일 올라왔기 때문에 좀 눌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눌려준다면은 5만 5천원까지 좀 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눌려주는 과정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5만 5천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분할로 접근을 했다가 5만 9천원까지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5만 9천원 같은 경우에 이 앞쪽도 그렇고 여기에서 저항을 맞았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5만 9천원 정도만 올라가게 된다면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아놨다가 5만 9천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이런 전략 꾸리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의 DJI가 신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에서 처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이 지난 9월입니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DJI가 향후 내놓을 제품을 미국 통신 기반 시설 하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DJI의 드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 5일 같은 경우에 미국 대선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법안들이 연내에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미국이 중국의 드론을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드론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활용되기에는 점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드론 기업에서는 좋은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미 간 무인 이동체 국제 협력이 드론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 시장에 이르기까지 확대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무인 이동체 연구조합은 지난 15일입니다.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미국 노스다코타 주 정부와 무인 이동체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죠. 이번 MOU 같은 경우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물꼬를 틀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초까지 미국 3개에서 4개 주와 추가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본격적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중국의 최대 드론 업체는 미국 진출을 어느 정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드론 기업들은 미국을 진출하려는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JCN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수혜를 받을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요 근래 흐름이 잘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드론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국내 드론 업체들의 반사익을 얻을 기대감을 갖고 있다. 요게 한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과 미국 간의 무인 이동체 국제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드론 시장의 문턱이 낮출 수 있는 기대감. 요런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작용하면서 우리 국내에 드론 관련한 기업들이 좋은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 주요 사업 분야로 드론 사업부를 두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드론 연구 개발을 위한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장중 오늘도 6.53% 상승한 분위기를 보였다가 윗골이 달려주면서 밑으로 내려온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 막 매매하는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눌리기를 바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많이 눌려준다면은 이 120선 부근까지는 좀 내려오길 바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선을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분할로 어느 정도 접근을 해서 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크게 하락을 했었던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장대양봉 나오면서 올라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대양봉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밀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밀려주면서 횡보를 좀 할 때 분할로 접근하고 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JCN 시스템 우리나라 드론 관련해서 부각받으면 급등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좋은 내용들이 한번 더 나왔습니다. 국산 자폭 드론을 연내 실전에 배치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자폭 드론을 많이 개발해서 연내에 실전 배치를 하고 이것을 포탄에 준하는 수준으로 비축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산 드론 관련한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군이 국산 자폭 드론을 수십 대 그리고 폴란드산 소형 자폭 드론인 워메이트를 200대를 연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서 북한에서도 오물풍선들이 날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북한의 무인기가 국내에 침투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드론 쪽으로 많이 개발하고 여기에 대한 실전 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를 위한 시험 평가 및 계약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산 드론 성능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배치 규모도 늘려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군은 자폭 드론을 포탄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량 비축할 방침들을 이야기했고요. 미래의 전쟁들은 드론 소모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포탄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 드론을 비축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수혜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론 개발 전문 업체인 유콘 시스템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내 UAM 시장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드론 관련 기술력이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자폭형 무인기 기업 이스라엘 유비전과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폭형 무인기 관련한 이런 기술력이 부각받을 내용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미국 유명 자폭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와 유사한 캐니스터 발사 드론을 공개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폭 드론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퍼스텍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퍼스텍이 오늘 장중 21.25%까지 급등한 모습을 보였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서는 앞쪽에 보시면은 크게 반응을 했다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3,880원까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과거에는 6,000원대도 흐름이 나타났었던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는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 120선까지 눌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이 120선 부근에서 분할로 어느 정도
매집을 했다가 크게 급등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3,800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매도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5,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퍼스텍이라는 종목 이 120선 부근에서 천천히 매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3,800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더 보실 분들은 5,000원까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폭 드론 관련해서 국내에서 수혜받을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렸고요.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서 드론의 활약상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의 전쟁에서 보게 된다면 당연히 이 드론이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드론의 기술력이 지금부터 투자를 많이 해서 키워야 될수 있는 이런 방산 산업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퍼스텍 수혜 받아서 급등할지 한번 봐야 될것 같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큰 힘이 되다 보니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